경상남도가 일부 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각종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감시 감독이 비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파로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가스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령에서는 주택에서 자던 일가족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다투던 군의원 2명이 폭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일부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주 지역의 한 극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지역 문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